안녕하세요, 와이렌입니다. 여러분, 문방구에서 요즘 브루스타즈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장난감을 팔고 있어요. 브루스타즈 열쇠고리, 브루스타즈 핸드폰고리, 브루스타즈 딱지, 브루스타즈 보드게임, 와 진짜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 브루스타즈 피규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브루스타즈 피규어를 모두 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많아요. 이만큼을 제가 쓸었습니다. 네, 브루스타즈 피규어 프라모델인데요. 이게 다 몇 개냐면 16개, 무려 16개입니다 네, 16개인데요 제가 오늘 이 브루스타즈 피규어 프라모델을 모두 열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고고! 2,000원짜리 피규어가 과연 품질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개봉! 딱 개봉을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여러분 먼저 봐주세요. 여러분 먼저. 오! 우와!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브루스타즈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타라인데 굉장히 멋진데요. 2,000원치고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브루스타즈 카드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캐릭터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뒷면에 이렇게 브루스타즈 카드. 그럼 이제 두 번째 피규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는 과연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오, 여러분 이번엔 스파이크예요. 아, 근데 이 스파이크는 약간 아쉽네요. 뭔가 스파이크는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약간 홀쭉한 스파이크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입체적으로 되게 예뻐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이번에는 쉘리가 들어있네요. 쉘리, 이게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하고 카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피규어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뽑기 할 때 언제나 말하는 건데 제발 중고만 없으면 좋겠어요. 헉, 여러분 이거는 제시예요. 제시 제시인데 제시는 이렇게 총도 따로 들어있네요. 이번에는 엘 루드 프리모가 이렇게 카드에 있네요. 이렇게 엘 프리모. 이번 브롤러는 과연 어떤 브롤러가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온 가지고 싶네요. 레온. 네 번째인데 벌써 중복이 나오면 어떡해요. 제시가 나왔어요. 제시.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머리 색깔이 어느 부분은 빨간색이고 또 어느 부분은 노란색이고 하네요. 약간 염색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 네, 무기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카드, 아, 이게 브롤러마다 카드가 정해져 있나봐요. 이번에 똑같이 엘 로드 프레모가 나왔네요. 하지만 아직 12개의 피규어가 남아있으니까 네, 기대하면서 까볼게요. 아, 레온 가져도 좀 싶은데 레온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레온이 나올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또 중복이에요. 아니 다섯 번 뽑았는데 두 개 중복이 나왔어요.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또 타라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벌써 중복이 나오면 안 되는데 혹시 스파이크, 타라, 제시 이렇게 세 종류밖에 피규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카드도 똑같이 실리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게 나오지 않기를 빌면서 여섯 번째 브롤러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브롤러가 나올지 제발 오! 여러분! 리메이크 되기 전 리코쉐!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근데 중복이 아닙니다. 리코쉐는 로봇이라서 그런지 피규어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총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과연 안에 카드는 어떤 캐릭터의 카드가 있을지. 아, 아까 나왔던 그 스파이크 카드네요. 다시 중복이 나면 안 되는데 중복 안 나오기를 빌면서 일곱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중복이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또 중복인데 이거는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아까는 약간 보라색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파랑색의 리코시가 나왔어요. 이게 색깔도 다른 게 있나봐요. 이번에는 크로우가 들어있어요. 왜 다 다르네요. 여덟 번째 피규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슬프게도 또 중복입니다. 아니 리코시 처음 나왔을 때 좋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또 크로우가 들어있네요. 처음 리코시는 크로우가 아니었는데 스파이크였는데 방금 이제 파란색 리코시는 크로우였고 이번에 리코시도 크로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딱 절반 뜯었고 딱 절반이 이렇게 쫙 남아있습니다. 중복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자. 미치고. 오, 여러분 중복 아니에요. 여러분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아, 이번에 역시
중복 안 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프랭크에게는 역시 이렇게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망치가 이렇게 평면인 게 좀 아쉽네요. 거의 평면. 딱 꽂으면은, 아, 이렇게 망치든 프랭크가 되죠? 어, 똑같은 프랭크가 들어있네요. 네, 10번째 프로스타즈 캐릭터 피규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랭크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타라예요, 또 타라. 아니, 4번째인가? 3번째인가? 아니, 어쨌든 타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카드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중복이네요. 이게 11번째인데요. 아, 계속 중복이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피규어 대박. 아, 프랭크네 진짜. 제가 아까 혹시 또 프랭크 나오진 않겠죠 했는데 바로 프랭크가 나와버렸어요. 네, 카드도 프랭크로 똑같네요. 12번째 브롤스타즈 피규어 뽑기입니다. 중복이 조금 많이 뜨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다고 말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바로 또 타라가 나와버립니다. 아니, 4번째인지 5번째인지 아니 어쨌든 너무 많이 나와요. 타라 코코가 나왔네요. 새로운 캐릭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열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브롤러 프랭크도 싫어지네요 여러분. 아니 안에 망치도 들어있고 뭐 좋긴 좋은데 아니 프랭크만 계속 나오잖아요. 카드도 프랭크예요. 근데 제가 열면서 보니까 여기 가위바위보 표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카드를 내면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벌써 14번째예요 좀 새로운 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믿습니다. 프로스타즈 신님 제발 새로운 캐릭터 터. 네, 카드도 똑같이 프랭크가 나왔고요. 보니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온 게 타라, 스파이크, 그리고 프랭크, 제시 이렇게 네 가지 캐릭터밖에 안 나왔는데 아, 16개를 산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15번째 피규어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중복 나오면 친구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거든요. 또 프랭크 아니 프랭크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 프랭크 또 중복입니다. 아니 어떻게 프랭크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브롤스타즈 피규어 뽑기 마지막 중복 너무 많이 나오네. 아니 뒷면에 분명히 이렇게 캐릭터가 많은데 아니 아 진짜 정말 반전이 있을 줄 알았지만 또 프랭크. 아 제가 브롤스타즈에서는 프랭크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규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프랭크가 싫어지네요. 피규어를 16개나 구매해봤는데 아 결과적으로 중복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뭐 피규어 자체가 예쁘긴 한데 중복이 좀 많이 나와서 아쉬운 것 같긴 해요. 한 한두 개 정도 단품으로 사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